자, 2부 세미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죠? 그 얘기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어야만, 또는 생기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고, 또,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복구가 되죠?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복구 물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 물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염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는 무슨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립식으로. 탁탁 조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조립이 탁탁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정상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줄이 이렇게, 이 줄이 있고, 또 이 줄이 있고, 그 이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조립이 딱딱 되어 있다. 근데, 활성산소 또는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탁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 조립됐던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염기에 이렇게 상처가 가죠. 그렇죠? 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부속품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구 물질이 이 아구가 잘 발달된 아저씨가 이제 이 여기 이 염기가 찌그러졌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콱 잘라먹어버린다. 아시겠죠? 잘라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잘라먹어버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 잘라먹은 이거. 이거를, 이 새 부속품을 누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요. 예? 네, 수리공항 아저씨. 그래서 이 수리공항 아저씨가 두 번째 유전자 복구 효소입니다. 그래서 수리공항 아저씨가 부속품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끼어 맞춰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꼬매면 말짱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되고 변질이 되면 그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뭐 아주 전형적으로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가 손상됐다 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이 전혀 알 수가 없어. 알지만은 이게 이러한 놀라운 유전자 복구 현상이 일어난다. 이 복구 현상이 암세포에게 일어난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잘 일어나면 이제 암세포가 생겼다가도 금방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세포가 생기면 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무슨 세포가 이렇게 이게 암세포 이 T세포가 와서 암세포로 접근해 와서 이 T세포 안에 있는 T세포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유전자가 딱 켜진다 그죠. 이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 탁 켜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길쭉 넓적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폭삭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을 만든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길 것을 미리 다 아셨다. 왜 미리 아셨을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거 알았다고. 아시겠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활성산소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산되더라? 미토콘드리아. 예. 네. 자, 여러분이 다 일부를 잘 아신다고 간주하고 입으로 바로 들으라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포 핵이고 이 속에 이거 뭐라고? 염색체. 네, 염색체. 염색체는 뭐 덩어리다? 예, 유전자 덩어리다.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들어오고 당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이 당분이라는 것이 자동차 엔진에서 기름 노릇을 하듯이 해서 타서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된다.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또 이 세포막을 산화, 공격해서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죽여서 뭐를 촉진하고? 네, 노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들을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산화시켜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성산소는 우리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분해돼야 된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물질 SOD. 이 SOD라는 물질이 어디서 생산된다? 간에서 생산된다. 간세포에서 이 SOD가 생산이 돼서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해버린다? 네,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서 우리 암세포를 만들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이 활성산소를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싹 분해시키는 그 물질이 SOD다. 이 SOD는 어디서 생산이 된다? 네, 간세포에서. 그래서 이 간세포를 보면 이 간세포 안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 보면 이 유전자가 손상받고 변질됐을 때 그것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또 T세포 속에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 유전자가.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복구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복구시키고 이렇게 하는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켜줘서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게 하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 힘 또는 뭐? 또는 기. 무슨 기? 생기. 자, 생기. 그 힘은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이다? 힘의 원천은 이거 이 힘을 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우리들의 유전자를 살아 있게 하는 힘. 힘을 이 영적 에너지라고 그런다. 근데 그 영적 에너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을 알면 받을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진리를 아는 것.
알 때 그 진리 속에 이 힘이 있다. 생기가 있다. 이 생기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부른다?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진리 속에 생기라는 그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뭐를 알면? 선을 알면. 참 선하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솟아나? 선이 들어오면 감사하다. 그래서 선, 참 선하신 분이다. 참 감사하다. 그럴 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짱 켜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요? 기쁜 건 왜 기뻐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었기 때문이야.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된 이유는 우리 뇌세포 속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 생기, 그 힘을 받아서 켜졌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그거는 우리 유전자가 이 생기, 이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이 생기를 받아서 켜진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를 내가 알았을 때 그 선 속에 있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켜주고 내 세포 속에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켜주고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SOD 유전자도 켜주고 이게 이 진선 그 다음에 뭐예요? 미 아름답다 이 아름답구나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를 알아도 힘나요 안 나요? 힘을 받아서 엔돌핀도 생산되고 예. T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복구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진리 속에 선 속에 미 속에 이런 뭐가 있다? 생기 힘이 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힘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는 뭐가 막힌다고 그런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가 막힌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들의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꺼진다. 그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생기를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힘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유전자는 그 생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꺼져버린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래오래 오늘도 뭐, 내일도 모레도 정말 기가 막혀 죽겠다. 정말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럴 때 유전자들이 다 꺼져가게.
그러면 내 몸에 생긴 암세포도 죽일 수 없게 되고, 내 유전자가 손상이 돼도 복구할 수도 없고, 예.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고. 왜? 유전자를 켤 수 있지, 켜주는 힘, 생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기를, 그래서, 근데, 정말 우리가 힘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진 더하기 미, 선 더하기 뭐예요? 미. 이 진선미가 다 합하면 너무너무나 진실하고 선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진선미가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존재해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네? 진 반대편에 있을 때, 진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누가 나를 거짓으로 속였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의 영향을 아주 너무너무나 막대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났다는 것은 유전자가 꺼졌고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는 건데, 그것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생기를 받지를 못해서 그렇다. 생기가 들어와야만, 들어와야만 그렇게 변질되어 있고 꺼진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 날씨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참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가 뭐예요?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트럼프가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주 정말 후퇴할 것 같아요. 그게 미국에 있던 그 생산 공장들 어디 철수하고, 삼성도 철수하잖아요. 그러니 중국 참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 미세먼지가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사기쳤구나. 알고 보니 그렇게 뭐 할 수 없구나. 악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억울하게 당했구나. 기가 막혀야 막혀요. 기가 막히면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그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결국 뭐를 받지를 못할 때 생기, 생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생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선미의 반대편에
있는 거짓과 악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고 안 입고 추한 겁니다. 그렇죠? 어. 이제 아 더러워. 그래서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진선미의 반대쪽에 죽음이 있고 생명은 생기는 어디에 있어요? 진선미 쪽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삶은 여러분이 그 진선미의 반대편에서 어떻게 길을 쓰고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로 나와야 돼? 네? 진선미로 나와야지.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차, 이 사랑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편은 뭐예요? 분노와 증오야. 그래서 내가 그 분노와 증오심을 내가 너무 끌어안고 살고 있으면 유전자는 다 꺼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를 회복해야 돼? 사랑을 회복한다.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랑이 회복되면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분노의 대상이던 사람을 사랑이 회복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뭐가 약이요? 뭐가 치료제요?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 치료제요. 즉 사랑 안에 있는 뭐 생기, 예, 생기, 예, 바로 생명,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머물지 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그런 옮김이 없으면 뭐를 해도 유전자는 켜질 수가 없고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현미밥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꺼진 유전자 켜질 것도 아니다. 운동만 열심히 물만 하루에 8잔씩 열심히 그거는 거칠해. 기본 여건만 갖춰주는 거지. 이 뉴스타트의 핵심은 힘이다, 생기다,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돼? 이 사랑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사랑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은 사람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여러분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은 여러분이 아는 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모성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 두 인격적 존재가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일종의 뭐다? 힘이다, 에너지다. 사랑을 내가 만질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인격체 사이에서 우리가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다.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그런 놀라운 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엄마하고 자녀라는 관계의 사랑이 가장 강하다, 강해요?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뭐, 엄밀히 말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렇지만은, 하여튼, 엄마 몸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한 10달 동안 엄마 배 속에 있다. 그 엄마로부터 나와서 엄마가 키워서,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들었다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같이 갑니다. 만드는 이유부터가 뭡니까? 사랑을 줄 때가 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애기 안 낳아요. 사랑 주는 게 귀찮으면 애기 안 낳는 거죠.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그렇죠? 사랑, 애기 낳아서 사랑을 줘야 되고, 키워야 되고, 천명에서 기저귀 갈아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밤에 깨면 또, 밤잠 못 자고, 막. 이런 거 하기 싫으면, 뭐예요? 안 낳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뭐예요?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살아갈 날이 고생, 뭐예요? 고생 바가지가 기다리고 있어. 예, 고생 바가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막, 또, 애가 고생 바가지 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막, 걱정되고. 그러니까 막, 낳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 엄마 아기의 그런 모성의 일지라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보고 나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다. 도대체가 만드는 이유부터가 뭐예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창조주가 왜 만들었어요? 사랑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몰라.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래서 않는다고.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암에 걸리고, 막, 바이, 그럴 바에야, 만들지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그럼 뭐요? 얘를 놔놓으면 내가 너무 힘들겠지. 그러면 만들지 말자.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고 내가 정말 기쁘고 그럴 경우에 만났자.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할 때 이 사랑은 인간이 태어나서 아무리 고생을 하든 그거를 그래서 인간이 고생하고 암 걸리고 수술 받고 막 이런 아픔 우리 인간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을 하면 우리 자신보다 더 아프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아플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지구상에 태어났냐? 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도 몰라요. 왜 태어났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냐?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사랑을 주고 싶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을 주시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사랑다운 사랑입니까? 줘야 돼.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해놓고 뭐예요? 사랑 안 주면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프리카에서 저 굶어 죽고 막 그 왜 태어나게 하나님이? 예. 그건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서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경우에만 태어나게 하시고 힘들 것 다. 내가 고생 바가지로 하겠네. 그러면 에이 만들지 말자. 이런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이 좋을 경우에만 태어나게 해서 사랑을 주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진선미가 다 합해진 사랑, 이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또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무엇이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줄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주는 사랑이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주고 싶어서 주는 그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을 은혜라고 그런다. 이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라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는 그 본래 성경적인 그리스 말로 헬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 뭐예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아가페 이거는 여러분이 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유전자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을 생기라고 부른다. 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댕기신다,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적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고 돈도 잘 안 가지고 오고 말도 잘 안 듣고 나쁜 짓 한 놈들은 뭐예요? 벌 줄 거고 이런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기, 곧 생명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것, 생기, 곧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크,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들은 다 유전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꺼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병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약이라는 것, 무슨 몸에 좋은 거라는 것 이런 데 그냥 빠져가지고 전혀 무엇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생기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본질은 흙이다. 흙덩어리 불과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버려요?
죽어가지고 화장하면 흑돼 버려. 거기요.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흙으로 만들어진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생기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할 때는 이 사람은 흙으로 딱 만들었을 때는 이 사람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아직도 생기가 없어. 네. 여러분이 핸드폰을 신품으로 탁 샀어. 네. 아직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어. 이건 죽은 핸드폰이야. 배터리 충전을 딱 시작하면 그 순간 핸드폰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 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핸드폰의 생명은 무엇이다? 생기다. 그 생기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생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 생기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기를 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신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아도 그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왜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기를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자꾸 어떤 하나님만 보고 있어? 조건적인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생명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은 없어요. 왜? 그 수많은 종교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기 때문이다? 조건적인 신들이기 때문. 인간을 조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신이야.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어. 생명을 주는 신. 즉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신?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오직 한 신밖에 없어. 아시겠죠? 다른 수천 종류의 신들은 전부 다 조건적이다. 아시겠죠? 네, 조건적이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 얘기를 딱 하고 있고, 이 죽은 사람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지금 현재로서는 죽어 있는 사람을 그 살리는 생기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신은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 그래서 이 신은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하여 만들었다 말이야. 사랑해주기 위하여 인간을 만든 신은 인간에게 무엇이 되고 싶어 할까? 인간을 섬기는 신이 되고 싶어 한다. 조건적 사랑의 신은 어떤 신이 되고 싶어 할까? 인간을 부려먹고 먹는 신이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만이 도대체가 이 창조주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뭐가 되고 싶어하는 신이다? 우리 인간을 섬기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에게 종이 되고 싶어하는 신이다. 박수! 다른 신은 종 되고 싶은 신 없어요? 어느 종교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우리의 종이 되고 싶어.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 인간들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기 위하여 온 그런 신은 예수라는 신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에는 다 경전들이 있습니다. 경전. 그렇죠? 무슨 경, 경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도덕경. 도덕경은 공부를 할수록 이게 멋있어요.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 노자 선생님은, 노자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도덕경 놔놓고 성경 놔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을지. 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고 싶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생명책이라 부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생명책이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기독교인들이 참 드물다. 자,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생명의 책이다. 이래놓고 성경 보고 배우는 하나님은 말캉 뭐예요?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몰라. 아시겠죠? 모르니까, 아,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대답을 못해요. 못하고, 뭐가 생명이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물이 생명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물 주지 뭐 하려고 생기를 줬어요? 물이 생명이라며.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생기다. 그런데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본성은?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기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2부 세미나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면 무슨 책밖에 없다? 성경 책밖에 없다. 즉 생명 책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떨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이거지. 자,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 하러 왔다고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벌써 이거는 급이 달라요. 급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들은 전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뭐하는?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줄 알아? 이래서 한다고. 벌 받고 싶어? 이래서 하고. 네 아들 서울대학 붙을래 안 붙을래? 이래서 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얼마나 한심한, 얼마나 유치하고 쪼잔한,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놓고 서울대학 떨어지면 나는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랬었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짓. 예? 예? 이런, 그런 거를 뭐라 부르냐? 그런 거를 종교라고 부릅니다. 본래 종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종, 그거는 최고의 뭐예요? 가르침, 최고의 교육,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뭐예요? 유치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최고의 가르침이 지금 현재 종교라는 아주 유치한 차원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 말만 했었지, 이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현상을,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직도 잘, 뭐예요? 모르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아직 성경에 대해서 짧은 지식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저는 제가 벌써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벌써 37년이 됐나? 와, 참, 바로 그저 같은데, 그동안,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추구해 본 일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목사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목사님들만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길을 쓰고 거기에 한 달이 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하는가를 제가 배우고 보려고 가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생명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 이분들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신학이라는 학문이야. 학문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짜 복음의 본성은 뭐예요? 본질은 바로 생명이야. 생명이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 공부 안 할 거야. 학문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은 박사학위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학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학위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의사니까.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을 가르쳐 봐야 여러분 유전자 켜집니까? 절대 안 켜집니다. 뭐 그 학문 나라서 뭐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우리가 성경의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냐 이것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치유되어가는 그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좋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으신 이유는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 유전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이 되시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러한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은 우리들 세포 하나하나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들 세포 속에 병든 유전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244기 2부 세미나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들의 그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물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병든 유전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